사실 제가 낙곰수를 처음부터 드질 못했었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원래 4월부터 시작했었는데 하도 재밌다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제 소감문을 많이 올려놓는데 이게 대체 뭔가 궁금하긴 했는데 나중에 중간쯤부터 듣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딱 들어서 들은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건 약간 사람들이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저께 우리 그 콜라겐인지 브라맨인지 그 태풍 왔었잖아요. 태풍 올 때 온 나라 난리였던 거 아시죠? 신문지 붙이고 뭐 어제 어떤 사진 보니까 스타벅스 매장에다가 이 테이프를 옵티머스 프라임을 그러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멋진 센스 있는데 테이프 다 붙이고 그 홈플러스 가니까 생수 다 바닥나고 생필품 다 사가고 요즘 세상에도 일어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 탁 찌르면 반응이 바로 와요. 그것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건드리면 뭔가 촉발이 되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감동받았다든가 그런 모티브가 주어졌을 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왜 그랬지? 그 미친 짓 아닌가? 근데 생수가 바닥에 날 정도로 홈플러스에서 다 살았다는 게 좀 외국에서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형 남자분들 보시면은 그 예비군 훈련 갈 때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 이상이죠. 길거리에서 소변 보고 뭐 침대 보고 넥타이 매고 다닐 때는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선만 넘어가면 이제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 우리에게는 이 선을 넘나드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낙곰수를 부르면서도 아 이게 뭔가를 건드리고 있고 어떤 그 임팩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광이라니까 싫은 사람 그 정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왜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참 신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셸 푸코라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의 책 광주의 역사를 읽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미셸 푸코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띠고 또 수업 중에 자살을 기도하죠. 그래서 아버지에서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딱 멀쩡한데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있는 동안에 광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서 결국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과거부터도 이런 관행과 역사가 있었나를 짚어보니까 예전에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를 하고 또 나아가서 그 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부르가지고 따로 격리시키는 하나의 권력의 작용으로서 이 광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미셸 푸코는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조중동을 보게 되면은 저희는 완전히 거의 뭐 아무런 그 생각도 없고 욕밖에 못하는 천하의 목숨들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중적 상황을 갖고 옆가서 저기 고기 먹었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을 집별과 대제물로 프레임으로 엮어놓으려고 이상한 노력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진짜 광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인으로 예우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분은 이 책을 접했을 때 화끈하게 만들었다. 물론 미셸 푸코의 그 광기 역사를 이룬 게 없었을 우리 김원준 총수 같은 사람은 그냥 아마 다른
어떤 무감으로 이제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고통의 시대, 모든 이들이 거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황에 광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광인의 그 광, 위치 광자가 광대의 광자이기도 하죠. 맞나? 찾아보세요. 그 광대의 역할로서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웃음으로서 저항하는 웃음의 혁명성이라고 교수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에게 밴드 대학원에 웃음의 혁명성으로 저항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낙범수가 그래도 다른 저항과는 다르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구 같은 경우는 단식하고, 굶진하고, 삭발하고, 이런 아주 엄숙주의에 기초한 그런 저항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저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묵고 까불고 욕하고, 이런 새로운 접근, 이런 접근이 저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의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성격이 있는 이런 마음도 있고, 유료수님 특징이 한 번 나왔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튼 광인으로 저희들의 저희들을 평가하는 이런 시간, 어떤 기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기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언론이 사방팔방 다 막힌 현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뭔가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려도 이야기할 수 어떻게 하잖아요. 처음에 언론장악하는 그런 MB 정권, 또 하수인들의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왜 이래도 편향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너 왜 이쪽 편만 가?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누가 갔는데 이쪽 편도 가고 저쪽 편도 갔는데 이쪽 편 깐 것만 막 가고 시끄러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래서 저쪽 편을 까지 않으니까 또 반사적으로 또 이쪽 편을 안 까잖아요. 이쪽 편만 가면 또 그 편향이니까 가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왜 이쪽 편을 찬양하지 않냐고, 왜 이쪽 편을 찬양하지 않냐고, 과거에 이쪽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이쪽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게 바로 이따가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이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TV를 틀면, 신문을 보면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 미디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생기는 그런 우라병, 울분, 이런 것들이 계속 조직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 어디서 이 울분의 실체를 봤냐면은, 그 나는 공수당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 한겨레 TV의 뉴욕타임스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하고 김원준 총수하고 이제 통화해 시사 장안 기지라고 해서 한 주 동안 했던 시사 이슈를 갖고 다섯 개 정도의 영상 문제를 가지고 출연한 두 사람이 맞추고 뭐 이런 거였는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내지는 걸려걸려한 주로 그 비판, 여기에 반응하는 그런 대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시장이 됩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한테 합류를 해가지고 제가 일부, 일부는 정봉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힌 거였죠. 근데 정봉주 의원이 당시 말하던 그 민주당의 현직 지역이었다. 그래서 한결에서 야, 너, 그, 어떻게 현직 위원장이 국정당에 안 된다. 그러니 한 달에 한번 나오든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를 자를 수 없는 우리만의 매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나는 공수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국민들의 울분을 완전 우측화되어버리는 이 참,
자신감이 쭉 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큰 저항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극복이 굉장히 낮은 이런 행 권력의 언론 통제를 통해서 결국은 당시의 그 광풍이라 결국에는 백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적인 멘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주일날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심심한 느낌들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은 선을 쌓는다, 적선한다는 느낌이 있고,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십자가 걸어놔야 좀 차도 사고 안 날 것 같고. 근데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저볼 때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까 제가 태풍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발화점이 생기면요, 흥망풀이 못해요. 근데 그 발화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만 주면서 발화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자유과학에 보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오스라는 게 뭐냐면 혼돈이죠. 외국 사람들은 물론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것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 어떤 비선정적인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학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이 카오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반대는 코스모스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속적 생각은 성속을 분리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타는 것, 깨끗한 것을 등단한 사람들 활동을 중요시하고 뭔가 해타는 것 싫어하고요. 40일 새벽 기도가 하루도 빠지면 벌받고 뭔가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고 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성스러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에도 들어가고 뭐 기독교, 불교, 유교 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이 카오스 속으로 우리가 자주 도피한다는 거예요. 회사 일이 힘들면 내가 왜 힘든지 분석해서 자기 개발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디 갑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를 씹습니다. 그게 뭐예요? 카오스가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무의식제 현상이 꿈이거든요. 꿈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꿈 자체가 카오스거든요. 그 속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카오스를 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상생활을 속이라고 생각해요. 그 속세라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카오스 상태에 들어간 걸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내림 받는 거, 어떤 신적인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가 그런 힘을 많이 입었어요. 우리 초기에 박태선, 뭐, 나홍봉, 무슨 뭐, 용문사 기독교 제목은 광란입니다, 광란.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이후에 사람들이 그 울분과 죄책감을 씻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단과 기도원 운동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들이 그걸 보고 생긴 게 수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우리가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들의 울분. 옛날 빌리그램 73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가라고 막 다 그때부터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곡해하고 가슴을 찢고 이런. 120만 명이 모였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성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고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카오스 속으로 도피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요.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말이 거칠어지고요. 뭐 문포 펜상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OECD 평균보다 자산율이 뭐 2.5배라고 생각합니다. 2만 4천 원 이내는 자산. 이렇게만 자산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청소년 자산율은 압도적입니다. 왜?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광기라는 거는 결국은 카오스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약간 똘끼가 있는 거죠. 정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두려움이 느껴요. 김진수 씨 같은 경우에 왜 진압을 못한 거예요? 309일 동안? 진짜 떼어내릴 것 같거든요. 저 겁주는 게 아니라 저분은 진짜 진압하려고 하면 진짜 떼어내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건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아 이제 뻥이 개뻥이라고 생각하면 진압을 하죠. 밤에 잘 때라도 몰래 올라가서. 진짜 떼어내릴 것 같으니까 그게 바뀌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진짜 관계가 사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민족인지 너무나 감정적이죠. 그냥 족발을 너무 잘합니다. 그냥 뭐 100도가 돼서 한 70도에서 끓어요. 하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정치, 재벌, 교회. 저는 이 트라이앵글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60년간 이끌어온 저 광기의 선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광기를 파는 거예요. 광기를 팝니다. 우리 김영민 PD님은 보수를 파시지만 광기를 팝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의복과 같은 우리의 목동아리와 같은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실제로 정치나 재벌들이나 교회는 다 똑같은 패턴으로 성장이 왔고 계속해서 광기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간파해서 똑같은 단계로 15대는 사이에 운영을 닦아놓으세요. 제가 그 위기의식은 다른 거예요. 왜? 광인이 광인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광기는 광기를 상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였어요. 딱 들어보니까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머릿속을 환히 알고 있어요. 재벌이 어떻게 움직이냐 환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이지도 않은 전문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숫자를 계산하는 식의 용어로 막 쏟아내는 거죠. 그걸 듣는 우리는 뭘 느낍니까? 광기적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광기가 건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열광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궁금하신데요? 진짜 나 넋을 잃고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지금 왜 얘기했겠어요? 이바닥 정서 그러니까 각각 무슨 시구하시는구나 혹은 뭔가 투철한 혹은 각별한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정치를 하실 분이라고 그렇지 않았고 우리는 가까이 욕망체계를 본 거예요. 돈밖에 없는 그 양반의 생각. 아무에게도 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만 없는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분이기였네. 그분은 어떤 근본적 욕망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재구성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의 뭐 말하자면 나꼼수의 그 특성이라면은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들을 뭐 그냥 이론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네, 줄거리로서 풀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욕망치는 너무나 뻔히 알면서 우리가 모르지 않는 바지만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입증해내는 과정 그걸 통해서 내가 답답했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쫄지 마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쫄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쫄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쫄지 않는 사회에서 쫄지 마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우리 정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보십시오. 청태에 있었던 촛불집에 보게 되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신 그 젊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성 집에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유모차 끌고 나가서 쉬는 사람은 그 여성인데 남편 직장은 어디다가 뭐 이러면서 국간딱하면은 남편도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해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분위기를 좋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인 사찰 때도 그냥 글을 올린 정권인데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과 얽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 인사와 얽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쥐잡듯이 이잡듯이 찾아내려 했었잖아요. 엮으려고 정말 당하는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이런 상황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다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때 공포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얽히고 자기가 관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골때린 것이 아닌가 밥줄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 가장 무서운 게 밥줄이었어요. 감옥 집어넣고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현대 사회에서는 밥줄을 긋는 거죠. 그거를 이게 엉망진리를 애기는 알고 있습니다. 밥줄로 긋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시인이라는 것이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복지불단한 일들이 거의 뭐 연마다 서너 번씩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천안함을 비롯해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어떻게 믿습니까? 연구가 발표한 내용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용산 참사라든지 승용과 동차 아예 그 노동자들 그야말로 제작들 잡았던 강정마을에 대한 폭거들 시민들이 저항을 할 수 없어요. 저항을 할 일인데 과거에 또 그랬던 일인데 무자비한 거예요. 밥줄이 끊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민들의 공포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마당한 거 그래서 끌리마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국민들이 많이 또 공포에서 헤어나온 듯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기들의 이런 공포를 막 조장하는 이런 기조가 흥건지게 생기니까요. 보수는요, 공포를 먹고 삽니다. 공포를 먹고 권력을 유지해요. 박정희 정부 때 보세요. 유신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북괴가 언제 침략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식의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4년, 5년 한 번씩 대통령 바꾸면은 그 틈을 타서 국회가 쳐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시 집권을 꾀했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이명박도 경제, 안보, 이래가 돈을 계속 들먹이면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서울, 경기를 관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상청은 예고했지만, 미국하고 일본은 서해 쪽으로 나간다. 미세한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우리 기상청이 이랬던 건 뭐냐면은, 만약에, 흥연아, 이 태풍 사고가, 태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야, 이거 지금, 엄청난 태풍 아니었냐. 이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런 위기, 천재지변, 인재, 천재지변, 혹은 뭐 불가피한 그런 재난, 불가피한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도망갈 구멍들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이게 하여튼 이 보수는 위기, 공포 이거 없으면은 조급하게 힘든 그런 집단들이라고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많이 좀 길어졌는데 작년에 그 정봉주 의원이 잡혀갔습니다. 그 자체는 위기였죠. 30을 앞에 놓은, 30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20에서 마저도, 징역 1년형,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낙동수가 떴어요. 근데 저희가 11월 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 공원에서 했었죠. 그때 줄잡아 5만 내지 1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뭐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잡혀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 이게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너무나 그 흐름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로 정몽주는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몽주 나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데 저쪽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좀 집어달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욕됐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를 하려는 그 움직임인데 그 체포야 뭐 이틀이면은 아무리 길어도 이틀 안에 나오는 건데 지금 박태규 씨,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가 박태규가 박근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이제 낙공주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박태규 씨 운전기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전했고 이걸 갖고 지금 검찰이 저희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박태규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가 내일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말지 심사를 받는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 그걸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벙커원으로 이제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비상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울 자격도 없어. 쓰러질 자격도 없고 숨을 자격도 없고 그냥 쫄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쫄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4월 총선에서도 아주 그야말로 아주 집단 부탄을 당해놓고 쓰러져서 누워 있을 자격도 없다 판단을 해서 바로 일어섰고 대선 불출마 같은 어째 말도 안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권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꺼지죠. 그랬습니다. 예. 말이 나왔으니까 현장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김용민 PD의 이야기는 최규찬님은 책에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광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걸 광기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생긴 병이다,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을 권력자들도 싫어하고 마을 사람들도 저들의 광기를 우리 마을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는 낙동수의 오류 아닌가. 맞습니다. 네.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 누워있을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광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좀 생소했고 장로의 개념으로서 스스로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장로도 국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른바 스펙이 있고 또 출신, 가문의 출신이 출중한 그런 사람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게 정신이 아니죠. 한글도 잘 모르고 뭐 특벌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국민들 다수의 어떤 의견을 대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정치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고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뭐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봉주가 어떻게든 정봉주는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그 정봉주는 직업 정치인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봉주를 왜 집어넣습니까?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총선 직전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안이 있다. 언제든 그런 유치한 싸움에는 우리가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서 이런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마음을 먹었던 건데 비단 권력을 갖는다는 측면으로만 국회의원 출마를 평가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참 부질없는 얘기지만은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아군 가지 넘는 특권을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이 쌓아놓은 똥의 실체를 파악하는 대만 권력을 쓰겠다는 소원을 할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 그럴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니 말로만 한 거지. 근데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랬어요.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면서 나는 그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하여튼 안 된 것도 다 주님의 뜻이죠.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섭적인 맞습니다. 네. 어떤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무성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제가 PD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거의 결정은 이제 운명론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무서워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안민이한 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으로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 사실 이 무속적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래서 개척하려고 나갔다. 뭐 얘기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카오스나 광기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저의 평신도적 관점입니다. 저는 뭐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굉장히 깊이 반영하세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일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것대로만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교회 십자가 첫담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셨을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도 딱히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시장상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너희도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이 회개라는 어떤 애매한 윤리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답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게 그냥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공중에 권세, 정사의 권세를 줬다고 할 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어떤 체제나 시스템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우리 옛날 뭐 나의 라이벌을 지나고 보면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있다. 뭐 이런 그렇게 사탄을 귀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탄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과는 좋지 않은 거죠.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가족관계는 늘 안 좋아요. 교회, 우리 대형교회 흔히만 비판하지만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보세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다 의식이 있고요. 다 교수님들이고 뭐 직장도 좋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의식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 교회는 사들어요? 이 의사결정을 엉뚱히 한다는 거죠. 사람 개인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온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그냥 시스템적인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저는 굉장히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적인, 시스템의 어떤 사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거기서 압제당하고 눌리면, 우리가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홀로 튀어나올 수 밖에 없듯이, 그 고통이 합은 다르대로 가지 않아요. 어딘가에는 그 고통이 몰리게 되고 그것이 터지게 되거든요. 베트남전 할 때 미국의 정신병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희한하죠. 전쟁은 베트남에서 하는데 왜 미국 본토에서 정신병 환자가 막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베트남에서 죽은 뭐 17세 소년의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상담 뭐 병원의 기록도 있고요. 막 귀신들이 생겼어요. 러시아가 그 감시하던 시절에, 냉전 시대에 러시아에서 그때 그 의사들이 기록하는 기록들을 보면, 우리도 지젝 책에 보면 나오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막 귀신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신병 환자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감시하던 시대에. 그 고통들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랄이가 얘기한 희생양이라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봐야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음주율, 흡연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성범죄 증가율 세계 1위, 세계 1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12위, 13위인데 뭐 한 15위, 20위다 그러면 뭐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세계 1위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고통이 이 정부가 와서 정말 극심해 졌다고 생각해요. 용산 참사에 들어가신 분들, 저는 희생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 수 없는 그 고통들이 그쪽으로 쏠린 거죠. 본보기에 있는 게 있었죠. 네. 그 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된다. 네, 그렇죠. 너무나 단기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와 우리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는 것처럼 다 상호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내 자신을 멀쩡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내 죄가 영적인 문제에서 파급이 생기고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다른 곳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사회적 책임이 없는 거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기는 파멸로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당기를 가진 나쁜 소녀. 듣다 보니까 좋은 책이 아니네. 아니요, 정말 저희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답답하게 그 운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잡혀가 좀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또 예견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요, 우리 각가가 경제를 살린다고 할 때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시면서 경제를 먼저 죽이셨잖아요. 그렇듯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죽었을 때 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파도를 피하려고는 하지만 뭐 감당하셨던 파도가 닥쳐온다면 꼭 감당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파면이 되든 죽음이 되든 어떤 큰 내상이 될 것이든 피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공권력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네. 사방팔방 다 도청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내가 보낸 문자를 저쪽도 누군가가 제3자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도청한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아이메시지라고 있잖아요. 파란색 문자. 그거는 도청받았다고. 예. 또 하나, 바이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로 통화하시면 또 아직은 도청을 못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소통하는 것을 법법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법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가만두진 않죠. 작은 뭔가 꽃줄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소설을 쓰는 공권력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과 어떤 실체적이든 아니면 뭐 내용적이든 간에 테러에 항상 대비해 있는 그런 점을 내면화가 됐으니까 하여튼 죽어야 산다. 저는 이런 부활신앙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운명론적 신앙을 가진 데 이어서 부활신앙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멘. 최기자님은 전망하시죠? 제가 뭐 연타 안쳐놓은 거 전망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사실 광인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푸코가 하는 얘기고요. 뭐 돈키호테라든가 뭐 다 보시면 이제 결말이 다 거의 불 속으로 뛰어들죠. 제가 사실 이 광인 모래 까만 제가 예스24에서 미친다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에 미쳐라라는 제목의 책이 100권이 넘더라고요. 20대 공부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처세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얘기해야 약간 귀에 들어오나 봐요. 미칠 정도로. 광인의 운명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광인은 어차피 세속사회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속사회에서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인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르네즈라는 사람이 사실은 각 민족의 신화를 다 연구합니다. 심지어는 프로이드,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디오니소스 다 연구해보니까 디오니소스가 광기의 신화 아닙니까? 바카스거든요, 로마 신화에서. 술을 먹고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남교를 가고 뭐 술에 취해, 항상 취해 있어요. 그래서 니체가 디오니소스로 돌아가잖아요. 인간 본능을 억압하지 말라고. 현대 문명이라는 이 세속 문명이 광기라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상태에서 세워졌다라고 역설적인 얘기를 하죠. 그 선방을 썼던 게 이제 기독교 교회라는 거죠. 이 노예의 종교라는 거. 근데 그 모든 신화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사회의 고통을 떠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성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기껏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죽여놓고 나중에는 신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이러이러해서 좋은 일 하다 죽었다라고 해서 하늘에 별자리 만들어주고 신성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죽인 다음에 다시 무상화시키는. 그래서 폭력과 성스러움은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무이하게 희생양이지만
그 신화적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발적 희생양이 됐다는 거죠. 대중에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화를 깨뜨리고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팩트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면서 탁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사실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르다. 이건 패턴 자체가 다르고 인간이 만드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낙범수의 이 자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낙범수는 스스로 희생적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낙범수를 비판하는 차원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장 성서적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가장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사실 누가 지켜주는 게 낙범수를 저는 사실 그게 참 답답한데 생각하면 대중은 지켜주지 않거든요. 대중은 대중일 뿐이에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잡혀가면 누가 와서 몸으로 맞고 폭탄 들고 오겠습니까? 사실은 대중은 허무한 거거든요. 사실 낙관수의 운명은 저는 사실 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각오가 되셨다니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 뭐 큰 염려는 아니지만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결론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 정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스탠스를 계속 지켜가고 계속 이러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이제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이 결국은 보다 많은 대중에게 소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동지였던 정봉주 예, 예. 그 방송 출연을 위해서 만든 게 사실 낙동수의 출발 정신이지 뭐 무엇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김종수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청난 태클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운명을 직감을 하게 됐죠. 야, 이거는, 이거 언젠가는 이건 이 거스를 수 없는 파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끝내는 죽지 않겠는가? 아, 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약간 한동안 그 파도를 탔을 때까지 윈드서핑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파도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총선이라는 엄청난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선사님께 이거 말하죠. 그때 이미 저는 죽었을지 몰라요. 다시 회상 하고 있으니 또 죽이려 하겠지만은 죽음은 불가피한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게 무슨 뭐 연민의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사실은 역사적 맥락을 보더라도 전태일의 희생 없이 어떻게 노동자의 그런 아픈 현실들이 드러나게 됐으며 그런 그 아점들을 만나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죽음이라면 이런 죽음도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것도 게다가 우리만 죽을 수 없죠. 같이 죽어야지. 예. 논계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논계 신앙은 없나? 논계 신앙. 최근장님이 이제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다가 비판하는 얘기들이 실적이 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판을 하다가 그 비판하고 있는 폭력성으로 당신들도 빠져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뭐 상대가 엄청난 그런 행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소중하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제 친구들 견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비키니 파문 때 이게 큰 위기라면 총선과 비키니라 할 수 있을 텐데 비키니 파문 때 예, 그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그때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비키니 파문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못 봤나 봐요. 이걸로 예단하신 거 아닌데 사실 비키니 파문은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좀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책 쓰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미스테리인가 싶어서
이거 논문으로 나온 글쎄요. 그래요? 네. 논문을 봤는데, 진짜 무식한 것도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학사야 뭐, 거기서 교훈을 얻든지, 뭐, 개선점을 찾든지 했는데, 어이, 자기들만의, 어이, 얼마나 이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못 하겠는 거야. 담론이 어쩌죠 좀 하니까. 네. 예. 저는 사실 칭찬받은 생각했어요. 제가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컨셉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카오스다. 카오스고, 광기와 광기의 대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희생되는 희생양의 문제고, 결국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종이고,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나타난 비키니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능으로 얘기할 때만 갑자기 다큐로 받는다든가, 예. 뜬금없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나꼼수에 대한 그 컨셉,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약간의 광기와 막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욕설과, 이 아주 치졸한 폭로자, 그런 것들은 쭉. 치사하죠. 그거 들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각하께서 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들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20분 들으시고 공부하셨다는데 제 예상보다 오래 들으셨는데 굉장히 제가 당사자라면 도저히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너무 치졸하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머릿속에 훤히 이제 휘잡고 다니는 듯한 그런 그 사실은 소설은 소설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굉장히 진지한 사과 요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이게 사실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의도적으로 낙폭수에서 실수한 걸로 생각하는 사실은 이게 순서가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먼저 이 홈페이지에서 그런 비키니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정공주에 대한 뭐 격려에 뭘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노골적인 그런 19금 사진을 올리신 거죠. 정확하게 보신 건데 저희가 사실은 그 이 문제가 됐던 그 방송 중에 바로 그러면 그 비키니 사진을 보고 와서 공부가 돼가지고 일부에 이랬어요. 와 이런 그러면 굉장히 저 이런 여성분도 계시구나 막 이런 마음에서 공부가 돼가지고 막 오버한 거지. 네. 네. 그 이후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면회 가서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연예인 명단 대단한 뭐 농담을 한 겁니다. 그거를 유진우 기자가 어떻게 트위터로 사진을 날리는 바람 확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석희 씨가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뭐 아니면 뭐 박정부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시리얼리스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비키니 사진 얘기하면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낙검수는 낙검수잖아요. 그럼 그리고 사과를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과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상당히 그 뭐랄까 웃자고 했던 문제가 너무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접근이 됐던 것 같고 급 당황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조기 시답이 빨리 안 됐던 것은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뭐 저희가 그 양성평등 의식이라든지 뭐 성희롱에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런 일 이후로는 뭐 문제가 될 만한 그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와 관련해서 시비가 될 만한 발언들은 뭐 전혀 안 하고 뭐 있죠. 방송 나오는 걸로만 보면은 예 그분 유의 깊게 제가 편집을 하고 정교하게 편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때는 그 흐름을 탔던 가운데서 저희들의 시제도 있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을 싫어했던 진보 지식인층 또 저희들이 뭐 기존 언론들의 어떤 영향력을 넘어갔다 혹은 뭐 언론의 부재 시대에 낙검수가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불편해했던 기성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죠. 방영식 일면에 나왔어. 아니 저우택 성상낙권에 대해서 한 줄도 보도 안 하면서 비키니 발언이 일면에 나왔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난 참 이해를 못했어. 아 저우택 실세야 실세. 신박이고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인데 그 사람의 성상낙권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 안 하고 뭐 그냥 우리가 뭐 한 번 한 걸로 그냥 뭐 그 몇 면에 걸쳐서 그렇게 몇 차 동안에 뭐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경향신문에서요? 예. 아, 내가 그 경향신문 그 저기 편집장이 독특한 사람이야. 김대근 씨라고. 영화도 많이 출연하신 분이 아니라. 그 형분 저기 그 경향신문이 저 낙선하고 나서 수요일날 선거에서 뭐 토요일자였는데 뭐 한 명 가득히 김용민 때문에 졌다 이렇게 했던 거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의 말해서 안 들을 수는 건드린 죄다 그것도 일종의 뭐 일종의 그것도 그렇지 뭐 감수해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감수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한테 그렇습니다. 사나워요. 어느 언론이든 기성 언론 중에 저희를 우호적으로 볼 수는 언론이 없습니다. 저기 뉴스페이스 거기 빼고 뉴스페이스 양현숙 씨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분석 언론 빼고는 저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쓰는 신문 없고 반면에 외신들은 끊임없이 우호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 참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선지자 씨는 이 언론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 소위 진보라는 세력들 그리고 논객들 그다음에 나름 진보 신문들 저는 별로 낙법수에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소수는 있었지만 왜냐면 그들은 진보지만 광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은 것 같고 분명 마을에 속해 있어요. 마을에서 일단은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광인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우리 집에 들려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때 밀어줘야 되고 뭘 벌어서 줘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무덤에 있어라. 광인의 거처는 무덤가라는 거죠. 거기서 폭로하고 욕하고 광기를 보여주고 그게 광인이 할 일이라는 그런 컨셉을 무지무식간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 김용민 님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리고 낙검수 다른 분들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낙검수를 듣고 보도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생각해보고는 그런 어떤 그 텐션이 느껴졌어요. 저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아 정말 외롭다 이분들은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 뭐 프레시아이든 오마뉴스든 뭐 한겨레든 경향이든 만약에 그걸 잡혀가더라도요 그걸 잡아가는 공권력을 비난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광인은 우리 집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자기 역할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주는 어떤 그 좌절감들 그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뉘앙스로 전달되는 이상한 시대 정신 같은 거 있죠. 내 한번 건사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그 영화 쪽에 박사님 한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한국 영화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평론가들이 이거는 이런 의도로 이 장면 넣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있는 거야 저것도 있는 거야 온갖 복선을 다 집어넣어요.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검열을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의 그 비평도 다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 장치들. 우리 의형제라든가 뭐 그런 우리가 오락영화 생각했던 것들도요. 치밀한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논문을 쓰면서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그런 장치들이 치밀하지 않아요. 상호 알리바이 체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몸살이기. 이 정부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예술에 그대로 반영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교육, 종교,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대로 투영됩니다. 제가 아까 카오스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카오스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프랙탈 이론이거든요. 프랙탈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 국가가 그러면요.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 직장, 군대, 교회, 가정, 나 자신까지 그걸 닮아갑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다 사진 많이 걸려 있으시지만 이 정말 자기 어떤 기득권을 포기했던 대통령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자기 기득권을 활용 안 하고 내려놓으면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줄 잘 써야 되는 거야.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줄을 잘 써야 되고 자기 자신 잘 내가 주고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못 지키면 찌질이가 되는 거고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정신을 배우고 그건 사실 70년대 시대정신이거든요. 30년을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나 큰 병폐라고 생각해요.